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논술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문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설 보시고, 해답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논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는데 그래도 막상 답을 쓰려면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아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문제를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 이제 근데 이제 지문을 좀잘 읽고 지문에서 좀 단서를 찾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모든 선생님들이 쓸 수는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손도 못 대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배운 그런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냈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요 대화를 쭉 읽으시고 민성이 어머니의 문제점, 민성이 어머니의 문제점. 그다음에 이제 박 교사가 제시한 해결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민성이 어머니하고 민성이 어머니의 문제는 지금 김 교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 교사의 대화, 여기 박 교사의 대화. 여기까지만 읽으면 일단 1번 문제는 좀 답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 김 교사와 박 교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김 교사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민성이가 어머니한테 요즘 떼를 많이 쓰고 엄마를 발로 차기도 할뿐 아니라 8개월 된 동생도 꼬집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쓴 방법이에요. 다시 동생을 때리면 이제부터는 간식을 주지 않는다. 동생 때리면 이제 간식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성이가 가장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도 이 장난감 제일 좋아하는데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다 갖다 주겠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두 가지가 다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도 민성이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안 나아지겠죠. 자,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박 교사가 해결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성이가 평소에 그런 행동을 늘 하고 그런 아이는 아닌데 그렇게 행동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유를 먼저 조금 알아보고 아이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민성이와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다. 평소에 이제 늘 그러는 애가 아니니까 뭐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이유를 찾아서 그걸 좀 해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제 어린 동생이 태어나서 이제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사랑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감정을 알아주고 널 이해해주고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만 해도 이런 좀 병리적인 행동은 안할 수,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질문하면서 뭔가 속상한 것이 있다면 너의 감정을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 것만도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민성이 어머니가 쓴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박 교사가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 그다음에 내가 너의 감정을 알고 있다는 걸 표현해주면 좋겠다. 뭐요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원인을 알아보면 좋겠다. 갑자기 그렇게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이유를 조금 알아보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 뭐, 몇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질문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질문도 해보면 좋겠다. 뭐, 요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보시면, 민성이의 어머니 문제점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박 교사가 제시한 해결 방법, 이런 것도 두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읽고 이제 답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문제입니다. 대화의 근거에서 기본 생활 습관 교육 두 가지를 제시하고, 기본 생활 습관 교육 두 가지, 그 다음에, 기본 생활 습관 교육 두 가지를 할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요거를 각각 두 가지씩 다 제시를 하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기본 생활 습관 지도는 이제 강 교사가 하고 있죠. 놀이 중심으로 이제, 체험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식사 습관, 청결 습관, 요런 거 지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식사 습관, 청결 습관, 요거, 제시하면 되겠죠. 자, 기본 생활 습관은 유아 시기에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만 2019 개정 누리 과정에서는 이런 교육을 할 때도 유아들한테 흥미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막 이렇게 대화에 힌트가 많이 나와 있진 않고, 어쨌든 식사 습관, 생활 습관, 청결 습관, 요두 개에 관해서
내용, 유의할 점, 요거를 이제 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근거에서 오존 고농도 조건 두 가지, 그다음에 사전 준비 단계의 대응 방안 두 가지 요걸 써야 되는데 이제 오존에 대해서는 여기 원감 선생님이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원감 선생님 대화를 잘 읽으시고 오존 고농도 조건 두 가지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사전 준비 단계의 대응 방안 두 가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따가 이제 해설 방안을 쭉요 내용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해설을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이제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것은 아닌데, 문제를 잘 읽으시면서, 일단 우리가 이제 논술 문제를 읽으시면서는, 문제에서 그 제시문에, 지문에 있는 거를 쓰라고 하는 게 뭔가, 요걸 먼저 파악을 하셔서 지문에 있는 걸 써야 되면 지문에 표시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 있는 거가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을 쓰는 것 같으면은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또 메모를 또 해가지고 시간을 단축해서, 답안 쓰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사실 관건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웬만큼 다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내에 쓰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 좀 제가 볼 때는 초안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는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조도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하고 결론은 제가 이제 많은 만능 트릴들을 그동안 드려왔어요. 그래서 만능 트릴을 활용하시든가 뭐 이렇게 해서 서론 결론에서 시간을 조금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도 쓰는 시간을 좀 요령껏 조금 단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논술의 체계, 요거 이제, 논리적인 체계성, 맞춤법, 뭐 문장의 적절성, 요게 이제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글을 좀잘 쓰셔야 5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관한 것들은 내용을 빠짐없이 기술해야 15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도 조금 잘 쓰고, 좀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논리적으로 좀 쓰셔야 5점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점도 중요하고, 5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해설하고, 모범 답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